누군가는 그들을 영혼의 살인자라 부릅니다. 제가 평생을 고통을 받든 죽으라든 이제 나랑 걔 상관없다고요. 죽지 말자, 네 맘대로 해 그냥. 아직 채 피지도 못한 아이들을 잔인하게 짓밟았던 사람들. 우리는 이들을 바로 옆에서 보고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던 그들로부터 우리는 과연 안전할까? 계획적이 있어. 애기 곱뱀이라고 내 죽여버리고 싶어. 자꾸 이런 식으로 억제입니다. 강도가 두 가지 부위다. 죽든지 아니면 저것을 가져가든지. 저는 아가씨인데 이렇게 부당하게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네. 이미 우리 가까이에 수많은 조두순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뒤 진짜 조두순이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다가오는 12월 12일 조두순이 12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게 됩니다. 조두순 트라우마, 조두순 포비아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아동 성범죄의 끔찍한 실상을 드러낸 장본인입니다. 조두순의 출소가 가까워지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느끼게 되는 불안과 공포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잔혹한 아동 성범죄자가 우리 곁으로 돌아왔을 때 과연 얼마나 우리 사회는 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7년 전 8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조두순. 5년만 있으면 조두순은 출소합니다. 조두순은 내년 말에 출소합니다. 그의 출소가 석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조두순이 딱 두 달 뒤면 출소합니다. 지난 7월 말 보호관찰소 사전 면담 당시 조두순은 출소 후 안산에서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12년 전 범행을 저질렀던 장소에서 멀지 않은 동네 이곳에 그의 아내가 살고 있습니다. 12월 되면 이쪽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내 남편분하고 이혼은 알았어요. 술을 안 먹으면 집에서 잘한 날이 가요. 피해자였던 나영이가 바로 근처에 살거든요. 그런 건 몰라. 그런 건 신경 안 쓰니까. 난 그런 거 모르니까. 난 그런 거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뒤늦게 동네 주민들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청 불안하지. 애 딸들이 있으니까요. 마음 높이 자꾸 불안하지. 아니 신혼부 아니면 애 하나 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나요? 거의 어린이 있는 집 아니면 결혼 안 한 그런 세대가 많으니까.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아파트 주변에 있다 보니 아이를 가진 주민들은 더욱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MBC에서 나왔는데요. MBC요? 예. 혹시 조두순 때문에 시간을... 예. 많이 왔다 갔나요? 머리 아파 죽었어요, 지금. 대표님들도 저기 그 주민들하고 같이 뭐 방향이 없어서 소장님 면담하고 그래봐도 뭐 웃겨 죽어서 있으면 맨날 순차 더 하던다라고 밀착감이 잔다라고. 경찰은 조두순 주거 예정지 1km 반경 내 CCTV 35대를 설치하고 초소도 마련하기로 했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습니다. 카메라 맨날 설치하면 뭐하냐 이거지. 사후적인가 사고 터진 다음에 보겠다는 얘기지. 사전에 예방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안산시 역시 10억 원을 투자해 CCTV와 안면인식 카메라를 설치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고를 내서 곧 이제 면접을 볼 계획인데 무술 유단자들을 6명을 채용하고 지금 기존에 있던 청구경찰 6명과 함께 이 계조를 나누어서 24시간 철저한
감시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2008년 12월 조두순은 학교를 가던 8살 아이를 납치, 성폭행하고 평생 장애를 입히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술을 마셔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에서 12년형으로 감형받은 조두순. 자신의 죄가 드러난 다음에도 그에게서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님께서 믿음만 주신다면 피고인의 성기를 절단한 수술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관계를 하고 간 것을 피고인에게 덧붙이우는 것은 아닌지요? 2009년 당시 조두순은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에서 17점을 받았습니다. 13점만 넘어도 재범 위험성이 높은데 그 이상을 받은 것입니다. 사이코패스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결과는 29점. 연쇄 성범죄자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결과였습니다. 두 검사를 교차 진단한 결과 조두순은 재범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분류됐습니다. 조두순은 변태 성욕과 폭력 성향이 뚜렷했습니다.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그 범행 동기 자체가 자기 행위로 인해서 성적인 만족도 추구하겠지만 사실 그보다는 그 상대방 뭐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파괴되고 또 그 지역사회가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막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자기 충족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중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2년 동안 조두순은 달라졌을까? 성범죄자는 출소 전 상담을 통해 재범 가능성 여부를 조사합니다. 가정환경, 뭐 범죄 전력, 뭐 취업 부분, 뭐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조두순은 뭐 나이 고령의 나이에 뭐 범죄 경력이 뭐 한 18번 이상 되고 하기 때문에 일반인과 비교해 보면 당연히 이제 뭐 좀 불확실성은 있는 거죠. 보호관찰소 측의 면담 결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1대1 전자감독과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그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소 후 조두순을 전담 관리하게 될 안산보호관찰소. 조두순 담당자. 조두순은 특히 술을 마시면 더욱 폭력적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스스로를 통제하기도 어려운 그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그의 출소는 이제 눈앞에 현실이 됐습니다. 약 118만 명이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나섰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2년 전 피해자가 조두순에게 내려지기 바랐던 형벌은 징역 60년.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해자는 돌아오고 피해자가 떠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 이제 현재 닥쳤으니까 지금 이제 집을 내놓고 아 내놓으셨어요? 네 부동산에서 와서 보긴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게 12년 동안 아무 단계 없으니까 그동안에 출소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었잖아요. 어쩌면 조두순과 유사한 아동성 범죄자는 우리나라의 조두순 사건 이전에도 많았고 앞으로도 많을 것이다. 사실은 지금 자유롭게 그냥 아무런 처분 없이 대책 없이 그냥 출소해서 자기 살던 대로 돌아가는 제도를 허용하는 나라는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2008년 당시 겨우 8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마음 아파했습니다.
아동 성폭력 범죄는 해마다 증가해 작년 한 해 1,374건이나 발생했습니다. 하루 평균 3명의 아이가 성폭력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 참 끔찍합니다. 조두순 한 명을 막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을 텐데요. 조두순 사건 이후에도 잔혹한 아동 성범죄는 계속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아동 성범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누군가의 이웃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파트 안을 서성이던 남자. 아이들을 따라가다가 어른이 보이자 그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잠시 후 이번엔 혼자 있는 아이 뒤를 밟더니 무차별 폭행 후 납치를 시도했습니다. 마침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이 아이를 구하는 사이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어린이들만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일삼았던 연쇄 성범죄자였습니다. 혹시 어린이한테 할 말 있으세요? 피의자 어린이나 부모님께 정말 죽을 죄로 졌습니다. 평생 참여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강간, 강제추행, 성착취 등 범죄는 더욱더 잔혹해졌고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폭행의 경우 평균 형량이 5년 2개월. 상습적인 성범죄자 가운데 이미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어린이집 바로 앞 건물에 아동 성범죄자가 살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공개된 그는 13세 미만의 아이들을 강간하거나 성추행을 일삼았던 아동 성범죄 전과만 3범인 씨. 우리는 씨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전 내내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같은데. 괜찮다. 자살하네? 자살한 것 같은데. 진짜. 드디어 씨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가 곧장 향한 곳은 놀이터. 누군가를 찾는 듯 자꾸만 두리번거리던 그가 어딘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여자아이였습니다. 씨는 2015년 11살 여자아이를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수감됐습니다. 게다가 2004년에는 불법 동영상 촬영, 2008년에는 청소년 강간을 저질렀습니다. 2001년 7살 아이 2명을 강제추행했던 장소는 다름 아닌 놀이터였습니다. 씨가 놀이터를 찾은 건 단지 우연이었을까? 놀이터에 있는 그 누구도 연쇄아동 성범죄자가 아이들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을 짐작조차 못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놀이터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씨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뭐 소문 내려고 그런 거에 뭐 가뜩이나 나서 위축돼가지고 그런 사람을 놀려고 소문 내려고 그래? 아니 우리 같은 사람 불쌍한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뭐. 혼자 살고 있는 씨는 현재 특별한 직업이 없습니다.
그는 출소 후 3년 동안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천을 더 떼셨네. 그러면은 뭐 손을 절대 안 대고 일어나 더 떼도 엄청 아프다고 그랬지. 무거운 게 이게 살을 이렇게 딱 짓누르고 있으면요 이게 툭 터질 거 아니에요. 활동을 하게 되면 이 딱딱한 게 쓰리고 밀리고 찔리고 그래서 이게 막 뻘개지고 물집 생기고 되게 아프다니까요. 내가 전세 이게 차고 있지만은 내가 느낀 건요 어떤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있어서 얼마든지 발가락이 내리고 감추고 이렇게 또 가서 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슬쩍 만지면서. 그에게 피해를 입은 아이들은 겨우 7살, 11살이었습니다. 활동들은 평생 그 상처를 주신 건데 그들에게. 아니, 그건 좀 어쩔 건데. 내가 이렇게 평생 상처를 줬어. 나도 아파게 돼. 아파. 내가 살아야 돼요? 나는 걔가 아프는데 유지신지 상관없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이 앞으로 피 안 볼 거고 그런 애들 때문에 걔가 무슨 위대한 무슨 엄청난 무슨 미녀도 아니고 엄청난 하나님도 아니고 엄청난 뭐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진짜 일개 그냥 시쭈그란 애인데 걔 때문에 내가 아무 소용 없단 말이에요. 그에게 그러니까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참고 하시고 취재를 하시더라도 아이들이나 팬들이 있는데 일부러 좀 안 가려고 하고 그러시는지 일부러 그렇죠. 일부러 또 안 가려고 하는 것도 있겠죠. 일부러 또 안 가려고 하는 것도 있죠. 왜냐면 또 그거는 뭐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생각이 또 이제 뭐 들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일부러 그런 이제 피하는 것도 있죠. 그의 말은 사실일까? 비정상적인 욕구를 참기 위해 아이들 있는 곳을 일부러 피한다는 말과는 달리 자신은 또 어김없이 놀이터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시선이 향한 곳엔 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씨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성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면 또 다른 대상을 찾는 것처럼 그 또 다른 대상이 아동인 거예요. 근데 아동을 통해서 자극을 받으면 그 행동들을 중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쾌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아동에서만 느끼기 때문에 그 행동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중독 상태가 되는 거예요. PD수첩은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공개된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놀랍게도 다수의 성범죄자가 어린이집을 비롯한 학교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인근 1km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는 서울 지역에서만 무려 88.5%.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절반 이상이 자신의 집으로부터 1km 안쪽에서 발생했습니다. 그중 33%는 100m 내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달 기준 학교 주변에 가장 많은 성범죄자가 사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1km 내에 무려 33명의 성범죄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16명이나 됩니다. 77세의 최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9년 전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자아이를 강제 추행한 그는 교도소에서 4년을 보냈습니다. 출소 후 초등학교에서 불과 600m 떨어진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를 찾아가 봤습니다. 잠깐 말씀 좀 여쭐 수 있을까요? 그 옆방에 이런 거 사세요? 이분을 찾으신 분? 예, 예. 그 다른 방에 살고 있는 걸로. 아, X도 아니고요? 계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 MBC에서 나왔는데요.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예, 들어오세요. 나이가 84대가 많은데. 최 씨 역시 전자발찌를 착용 중입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온 제작진을 유독 반겼습니다. 이 방송국에서 나왔으니까 이 얘기 되면 걔에 대해서 알 거 아니에요. 뭐 대충 예. 그 피해자로. 예, 피해자예요. 피해자에 대해 할 말이 많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니 아저씨예요, 무조건. 그 밑에 내가 72세였는데 70세인가 72세 할아버지가 아니 아저씨예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자 그런데 그게 제가 깜빡 가버렸던가 봐요. 아주 완전 놀랐는데요. 뭐. 걔가 생각나게 예민한가 봐요. 만져달라고 그랬다. 네. 아이고. 예. 네. 아유, 어머는 이제 아침, 나한테 오면 단추를 끌고 있어요. 초등학생이. 예.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몸을 이렇게 만지셨어요? 네, 가슴 만졌죠. 못 보태주고. 당시 피해자는 겨우 11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당한 건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 13세까지 나오네. 아주 그 꼬마를 해도 그렇게 안 봤던 완전 계획적이었어요. 내 생각이 꽃뱀이라고 그랬어요. 형사한테. 애기 꽃뱀이라고. 그 학생이 뭐 돈 달라고 그랬어요? 돈 달라는 소리는 안 했죠. 제가 이제 용돈을 줬죠. 하루에 이제 2-3천원씩 기자고. 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최 씨가 저지른 성추행은 무려 9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최 씨의 주장과는 달리 추행 정도가 심각했습니다. 법원은 최 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충격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공통되게 사실 그 문제는 상대방한테 원인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소를 해도 결국은 이 문제를 야기한 피해자의 어떤 그 원인과 탓을 하면서 자기가 억울하다. 나는 뭐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너무 과도하게 나를 정말 파렴치범으로 만들었다. 이런 아주 그 왜곡된 인식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 씨가 성추행을 저지른 곳은 집 근처 건물 경비실이었습니다. 한 동네 사는 아이를 성추행한 그는 출소 후 피해자가 사는 곳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지금도 거기서 사나 봐요. 내가 만약에 쪽으로 가게 되면은 전화가 와요. 관찰소에서. 관찰소에서. 아 피해자 네, 있는 쪽 못 가게. 네, 못 가게 되니까 접근권지니까. 아니 지금도 생각하면 죽여버리고 싶어요 진짜. 원망이 좀 드세요? 그 학생한테. 원망이요? 네. 아 죽이고 싶다니까요. 죽이고 싶어요. 지난해 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 경기 지역 성범죄자 215명 중 3분의 1 이상이 출소 후 자신이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도 피해자를 향한 죄책감도 없는 그들이 우리와 함께 섞여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의 삶은 파괴되고 무너졌습니다. 어린 시절 겪은 그때의 기억이 문득문득 공포로 다가옵니다. 전철 안에 뭐 비슷한 또래의 사람 아니면 버스 안에 분명히 우리 동네에서 버스 탈 리가 없는데도 그렇게 비슷한 얼굴을 보면 무섭죠. 그렇게 그 사람이 아닌 줄 알면서도 무서워하죠. 그 근처에 가면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써낸 영서 씨는 스스로를 성폭력 생존자라 부릅니다. 가해자는 그녀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무려 9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가해자의 사과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도망다니는 꿈을 너무 많이 꿨는데 왜 도망다니면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끝을 알 수 없이 계속 가다가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뒤에서 쫓아오는 건 당연히 그 사람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다가 마침내 가해자가 교도소에 수감이 되자 모든 고통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7년? 7년밖에 안 살고 나왔죠. 그러니까 7년 살고 나오니까, 그 사람이 7년 살고 나오니까 제가 20대였거든요. 되게 무서웠어요. 제가 어느 정도로 무서웠냐면, 뭐 교회 가서 기도할 때 아, 내 등에 칼을 꽂을지도 몰라. 그 사람이 날 찾아다니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이렇게 뭐 악몽으로도 나오고. 출소 후에 저한테 전화도 했었고요. 전화번호만 어디서 제 걸 알아내가지고 전화를 했었는데 제가 그 사람 목소리를 까먹겠어요? 절대 못 잊죠? 출소한 가해자와 우연히 맞닥뜨리기도 했습니다. 차를 운전해서 들어오는데 그 사람은 저를 못 봤고 운전하느라고 저는 그대로 봤고 너무 무섭고 아 내가 여전히 이렇게 몸이 덜덜 떨린다는 게 되게 화가 났어요. 근데 왜 이렇게 떨려? 왜 이렇게 무서워? 난 애가 아닌데 이제? 난 더 이상 초등학생도 아니고 대학생도 아닌데 내 몸은 왜 이렇게 무서워하지? 이게 되게 슬퍼서 그때 그날 되게 밤에 와서 많이 울었어요. 가해자가 사망하고 나서야 고통에서 해방됐습니다. 사실 저 같은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 입장에선요. 내가 나를 죽이고 싶지 않아서라도 사실 가해자들을 좀 이렇게 사회로부터 안전하게 격리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사람은 벌을 받았으면 좋겠고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어떤 환경 가운데 그 사람들이 놓여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현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성범죄자는 15,442명인데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2회 이상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한 해 평균 60명 정도가 전자발찌를 차고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전자발찌를 차고도 놀이터를 거리낌 없이 드나들고 더군다나 많은 가해자들이 피해자 근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가해자들에 대한 관리가 그만큼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 남자가 급히 달아납니다. 사거리를 가로질러 뛰더니 자신의 집에 도착하자 한숨을 돌립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3월 6일 저녁. 접촉집이라는 것 같은데. 네. 내가 기억으로. 이거 앞이에요? 이거 앞이에요? 무슨 뭐 애를 데려다가 어쩌고 어쩌고 했다고 까지만 듣고 어떤 남자가 막 끌고 가요 그랬던 것 같죠? 끌고 가는 모습을. 낯선 남자가 사라진 다음 한 여학생이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울면서 우리 아저씨가 여기서 보니까 애가 울면서 막 뛰어가더래요. 7시쯤 그때는 조금 더 어두워지려고 할 때인가. 아니면 그냥 애들이 울고 뛰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하지. 그것도 밤중 한밤중도 안 하죠. 여학생은 인근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한테 이럴 수가 없죠. 이런데 막 질투치면서 그 새끼가 다 여기 만졌다 하면서 소리 다 지르면서 애가 막 정말 그때 본 사람 아니고는 알 수가 없어요. 당시 그 사건은 상가들이 모여있고 사람들도 오고 가는 골목길에서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학원을 가던 13살 여학생이었습니다. 남자는 학생을 협박해 근처 건물 화장실로 끌고 갔습니다. 화장실 문이 잠겨있자 빌라 뒤쪽 주차장으로 데려간 다음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마침 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오자 남자가 도망친 것입니다. 그는 곧 검거됐습니다. 범죄 현장 CCTV 분석과 이제 법무부 공조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게 됐고, 그다음 피의자가 착용 중인 전자발찌 이동 경로 추적을 통해서 이제 범행 3일 만에 피의자를 긴급 체포하게 된 것입니다. 범인은 아동 성범죄로 이미 12년을 복역한 박 씨였습니다. 그는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 집에서 사건 현장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차로는 약 3분, 거리는 1km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지기 며칠 전부터 박 씨가 그 주변을 서성였다고 합니다. 박 씨의 범죄 이력은 놀라웠습니다. 그가 저지른 아동 성범죄가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보통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범죄를 주로 여러 건을 했더라고요. 거의 비슷했어요. 이렇게 꾸미진 대로 끌고 가가지고 키스하고 뭐 성적인 뭐 강제 추행을 하고 그런 범죄를 여러 건 이렇게 저질렀더라고요. 박 씨의 첫 번째 범죄는 2003년 여성의 속옷 절도였습니다. 이후 청소년을 강제 추행하면서 3년 6개월을 복역했습니다. 2008년에 출소한 바로 다음 날부터 박 씨는 또다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에게 당한 피해자만 모두 6명. 또다시 12년을 교도소에서 보냈습니다. 이거는 교정의 실패가 아니라 교정의 한계인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성충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 위에 더 치료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교정시설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과거에 저질러 놓은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응보도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만 특별 대우를 할 수 없다라는 점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교정시설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번엔 전자발찌도 그의 재범을 막지 못했습니다. 출소한 지 불과 8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박씨는 그 당시에도 오랜 수용 생활을 해서 그런지 이제 말도 이제 횡설수설하고 약간 막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제 뭐 저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이제 심리 치료가 있거든요. 심리 치료도 정기적으로 이제 받으라고 하고. 그가 과거부터 저지른 성범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고 학원 주변에서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주로 박 씨 집과 멀지 않은 곳에서 범행이 벌어졌습니다. 성범죄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별도의 준수사항이 박 씨에게도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의 준수사항으로 출입금지가 있었어요. 초중 고등학교. 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초등학교 접근금지구역 접근하면 이제 경보가 발생하고 저희가 이제 뭐 나가라고 지시하고 현장 출정도 가고 그랬거든요. 이제 학원 같은 경우는 특정 지을 수가 없거든요. 너무 이제 학원은 뭐 종류도 다양하고. 학원을 오가는 아이들을 노렸던 박 씨의 범행 유형에 맞게 출소 후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또 한 명의 피해자가 생기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박 씨는 1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달라질 수 있을까? 중독적 성향은 치료 개념이기 때문에 단지 그들을 전자감시를 하거나 신상공개를 하더라도 통제가 안 되는 영역인 거죠. 따라서 그 영역은 뭐 말 그대로 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치료가 안 되면 아무리 감시 감독을 잘하더라도 그 행위는 중단할 수 없다. 출소한 성범죄자를 촘촘하게 관리하는 것이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부산의 김 씨. 그는 13세 남학생 둘을 7차례에 걸쳐 성폭행했습니다. 법원은 출소 후 김 씨의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 성범죄 알림위에 등록된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현재 인터넷에는 살고 있는 건물 번호까지만 공개됩니다. 신기를 좀 찾고 있는데. 예. 신기 분 혹시 아시나? 잘 모르는데 저는. 인터넷에 뭐 성범죄자들 주소 고지돼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근데 그 이분의 주소가 여기로 돼 있어가지고. 성범죄자라고 해요? 예. 혹시 실제로 여기 사시나 와봤거든요. 아니요, 사시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전혀 사시는 않고. 집이 새 집이거든요. 아, 예. 요 집, 주인 집, 우리 집을 설치인데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아, 그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모르겠어요. 집 앞에서 김 씨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김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 없고 주소지만 연락 온 게 맞는 것 같은데. 아, 누군데요? 김 나 몰라요. 이 아저씨 뭐 친구라고 하는 것 같던데. 저 주소지만 여기로 옮긴 것 같던데. 실제 거주지를 등록해야 하는 성범죄자 알림위에 허위 주소를 올린 김 씨. 그는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어렵게 김 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제가 그 알림이 주소 보고 찾아뵀는데 안 계셔가지고 네.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여쭤보려고. 아, 그게 예. 제가 통에 직장 그 다니거든요. 만나서 좀 이런 얘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직접 만나셔. 예, 괜찮습니다. 설득 끝에 김 씨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약속 장소로 나왔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저지른 성범죄는 법을 몰라서 일어난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남자애는 간단하죠. 돈 주고 샀는데 남자애가 돈 받고 했다고요? 그의 주장과는 달리 판결문에는 김 씨가 13살밖에 되지 않는 피해자들을 유인, 협박한 다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소아성애증이 의심되고 재범할 위험성도 높았습니다. 그는 허위 거주지를 등록해놓고도 당당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처음 타임했는데 예. 우리 나 잘 피해 이거다 보니 나 다음 몇 번 탔을 때 아니 그렇다 술방도 먹고 그리고 그냥 놀러 가는 거잖아. 실제로 이제 안 사시는 주소를 옮겨놨다. 이제. 근데 그건 맞지. 밝히고 하는데 정보 공개 무지가 되잖아요. 네.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해놨는지. 김 씨를 관리하는 보호관찰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그 부분을 이제 뭐 강력하게 뭐 이렇게 사실은 좀 반역으로 오는 거는 또 사실은 상대하고 직원들하고 사실 직원을 일주일 한 번씩 만나야 되는데 사이가 엄청 불편해지면 되게 직원하기가 상당히 안 차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업무가 제 업무가 아니다 그러니까 대상자 진단정보 돌려보면 제 업무가 아니거든요. 뭐 확인해가지고 현장에 확인해서 살고 있지 않으면 그걸 이제 뭐 처벌하는 그런 것은 또 경찰에서 받고 있고 또 이제 마이크 그거는 또 예방부에서 법무부가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의 정보를 여성가족부에 전달하면 여가부는 인터넷 공개와 우편 고지를 담당합니다.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지에서 생활하는지를 확인하는 건 해당 지역 경찰의 책임입니다. 경찰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김 씨의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경찰은 몰랐을까? 중간에도 한 분들이 찾아오셨던데 잘못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디라고 하면서 경찰에서? 경찰인가 뭐 그게 언제였어요? 여름이니까 좀 근데 그때도 김 씨는 여기 안 살았을까? 안 살았어요. 처음 한 번도 안 봤어요. 근데 그 경찰이 확인하고 간 다음에 뭐 그러고 나서는 안 왔어요.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도 경찰은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변호사님이랑 통화할 수 있을까요? 아, 어디신가요 혹시? 예, 저 MBC에서 그 PD수첩하는 김정민 PD라고 하는데요. 아, 지금 잠시 자리 비우시는데 오시면 바로 전화드리라고 해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 차례 통화를 요청했지만 담당자는 끝내 연락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님하고 통화할 수 있을까요? 오늘 잠시 외근 나가셨는데. 아, 어제도 전화드렸는데 뭐 답을 준다고 하고 연락이 없으셔가지고. 어, 예. 그래. 그러시면 뭐 때문에... 예, 그 고 과장님하고 그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어, 과장님 오늘 과장님도 오늘 휴가시고 아 계신데. 예. 김 씨는 보호 관찰을 받는 와중에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를 당시에도 술을 마셨다는 김 씨는 현재 야간 외출과 음주 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밤 술 안 드세요? 저 지금 술 안 먹고 밤 술 안 드세요? 문제 잡지. 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안 돼? 원래는 안 되는데. 네. 저 지금 밤 술 정신병이 너무 싸워 나오니까 그 이제 생각해보면 백조가 넘치기만 해요. 머리 안 잡고.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CCTV 감시, 전자발찌 이런 제도들은 당연히 존재하면서 범죄자들의 범죄 행동을 억제하는 데 영향을 많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억제가 예방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억제력은 점차 떨어질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재범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워싱턴주는 형기를 마친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를 섬에 격리하기도 합니다. 교도소가 아닌 민간시설에서 치료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 20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Basic cable TV is offered, which the patients pay for. They can earn $2 an hour working, and they have access to, among other things, a library, a gym, a basketball court, and a garden. 영미권 국가의 경우에는 이제 성범죄 누범자들을 정신질환의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출소 전에 심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의 지금 위험 가능성은 전혀 소각되지 않았으니 시빌 커미트먼트를 부정기적으로 이제 집행을 하자라고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제도를 운영을 합니다. 독일의 경우 사회치료시설을 운영합니다. 일반 교도소보다 자유로운 곳에서 사회복귀를 준비합니다. 특히 출소가 가까워진 재소자의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Also, wenn es Rückfallgefahren gibt, dann werden diese in der Regel vorher besprochen, und zwar von psychiatrischen Gutachtern, von Psychologen innerhalb der Haftanstalt und von Bewährungshelfern, die im Idealfall ein Jahr vor der Haftentlassung Kenntnis darüber kriegen. Und dann gibt es wiederum unterstützende Weisungen und Auflagen, die dann zum Beispiel heißen könnten, dass jemand eine suchttherapeutische Maßnahme durchlaufen muss. Das heißt eine Suchtberatung. Oder dass jemand in einer therapeutischen Wohngemeinschaft wohnt.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출소 이후 성범죄자를 격리 관리하는 보호수용 법안이 쏟아졌습니다. 성폭행이 3회 이상 연속적으로 된 경우 그리고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해서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1년에서 10년 정도 보호수용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청을 하고요. 그 기간을 정해서 보호수용하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인권침해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판사가 선고한 그 형을 채우고 나온 사람에 대해서 똑같은 그 범죄를 가지고 보호수용이라는 그 제도를 마련해서 다시 구금을 한다는 그 점에서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천 연쇄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오늘 용의자 39살 김근식 씨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이 공개 수배한 지 2021년에도 또 다른 조두순이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불안과 공포는 여전히 우리 곁을 휘감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대책은 언제 만들어질까? 가해자가 출소하는데 도리어 피해자가 숨어야 하고 심지어는 알아서 피신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비정상이 계속되어야 할까요? 더 이상 피해자와 그 가족이 불안하지 않게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보호막이 되어야 합니다. 취재 중에 만난 아동 성범죄자들은 피해자 탓을 하거나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재범의 위험성도 높습니다. 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출소하기 전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거나 범죄자 치료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안전에 대한 투자, 이제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치료나 보호 또는 허술한 관리가 계속된다면 바로 우리 아이들이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